오늘 마음이 어떤가요? 소중한 나의 마음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내 마음을 느껴보아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편안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요.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 나는 소중해요. 나는 사랑을 듬뿍 받아 감사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존중하고 싶고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예절이에요. 나의 따뜻한 웃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요. 동그란 원으로 서로 마주보며 서요. 환하게 미소를 지어요. 어깨를 흔들흔들 즐겁게 몸을 흔들어요. 따뜻한 서로의 손을 잡아요. 함께 따라서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웃는 눈빛 가득해 기쁨으로 춤을 추어요. 서로 배려하는 예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와 사이좋게 놀 때 예절이 있어요. 맛있게 식사할 때도 예절이 있어요. 화장실 사용할 때도 예절이 있고요. 교통기관을 사용할 때도 예절이 있어요. 예절은 함께 생활하는 많은 곳에 있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면 기쁨이 가득해져요. 예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또 누구와 함께 이 예절을 나눌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음 위에 살포시 놓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히 내쉬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 예절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